할렐루야. 오늘은 말이에요, 영적 세계를 좀 깊이 좀 안내하려고 그래. 어? 보세요. 여러분은 나나 4차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 4차원 사람들이 되니까 Fourth Dimens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어? 1차도 아니야, 2차도 아니야, 3차원 세계도 아니라니까. 4차원. 여러분, 슈퍼맨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여러분 좀 뭐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 아니, 들어보시라니까. 내 뭐 틀리나. 가상적인 뭐 지금 뭐 이거 지금 사이버 시대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 네 가지 요소만 충족시키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4차원의 사람들, 4차원의 세계에 머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고. 첫 번째로 생각, thought, 생각. 그 다음에 믿음, faith. 세 번째로 꿈, dream. 꿈. 네 번째로 이 말씀을 선포,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spoken word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개의 요소만, 이건 성경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 이것만 충족시키면 여러분이나 나나 4차원의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야 4차원에 거주한다. 하, 참, 이 참 가상 세계가 아니라니까. 자, 이제 들어보시라고. 그 전에 이제 하나 한 분야 한 분야씩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그 생각, thinking,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걸 이거 하나 이거 생각만 지금 제가 설교도 다 될지 모르겠어요. 차례대로 잠깐 다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바른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좋은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제 지금 설교 듣고 오셔도 지금 화면을 봐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 껍데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또 생각. 그 다음에 믿음. 여러분은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천당 갈 때까지. 그 다음에 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번째 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에.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 이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생각.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이 생각은 씨앗입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생각이 씨앗이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 하느냐, 나쁜 생각 하느냐. 이제 저는 저희 쭉 얘기했듯이 영분별의 은사와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기본적인, 이 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걸 완전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임해요. 왜? 자, 이 영분별의 은사의 기본적인 이 우리들의 싸움은 이게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우리의 적인지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피아를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자, 그건 지난주에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골치 아픈데, 바이러스하고 코로나하고 전쟁 아닙니까? 코로나는 현미경으로 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는 보여. 그런데 우리의 적, 마귀, 사탄, 귀신들, 영의 악령들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현미경으로 봐도 눈에 안 보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본다 이거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지 못하지만은 현미경부터 보겠지만, 그러나 현미경 안 써도 우리의 원수들을 본다 이거. 어떻게 보느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느냐? 이 말씀을, 제 말씀을 들으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이 말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번째 4차원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그 요소에서 첫 번째 해당되는 생각, 소트, 이거를 지금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이겁니다. 뭐냐, 그 어떻게 분별을 하냐 하면은, 뭐 안습이 귀신이 뭐 이렇게 뭐 그냥 치장을 하고 뭐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그냥 뿔 달리고 뭐 그냥 무섭고, 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 천사를 과장해서 아주 그 거짓말 하는 데는 아주 못 당해요. 거짓말 하는 아주 그 귀신에 씌운 사람들이에요. 뭐 거짓말 하는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그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그 분별력을 여러분이 지금 가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랫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그 선을, 좋은 일을 쌓아왔다 이거예요. 나쁜 일을 이렇게 쌓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게 심어졌다 이거예요. 성경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성경은 한마디로 심고 거둬.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심으면은, 때가 되면은 거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여러분 영으로 심었다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심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크리스찬은 영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야. 신령한 것을, 육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아.
그게 심는 거야. 예?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사모하는 자는 영적인 것만 사모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만 사모해. 예. 그러니까 그 쭉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쭉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을 속을 때 그것이 하늘에 쌓인 것은 물론이고, 그건 이제 나중에 상급으로 봐도 돼요. 여러분 천당 가면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현세에서 지금 영분별의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영을 분별하느냐, 그의 구체적인 지금 현장 체험 지금 전투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으로 그대로 와요. 뭐가 선한지 악한지. 왜? 이사야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선악을 구분 못해.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모른다고. 왜? 다 장님이야.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니까. 다 장님이라니까.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다 이게요. 이사야의 말씀을 의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말이 나왔으니 말이 한 말이에요. 세상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요. 왜 안 믿는지 아닙니까? 왜 복음을 안 믿으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이제 잡고 있는 그 신은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안 믿는 자들의 영을 눈을 가렸다. 그래서 장님이 됐다 그랬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랬다 이때.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다 장님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장님이 됐으니까 뭐 들어도 모르는 거야. 깨닫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야.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나 나는 이걸 안다니까. 왜? 아까처럼 로마서 8장 5절,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 육의 생각은 사망. 예. 다 여러분은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안다 이거야. 쭉 영적인 것만 사모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 그것이 여기에 쌓였어.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그대로 깨달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그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임한다 이겁니다. 단 조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흐려져 가지고 영의 눈이 흐려져 가지고 분별을 또 못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러분은 신이라고 했어. 신. 신이라고 했다니까. 아이고 또 무슨 그게 무슨 신이야. 아니 마태복음 10장 35절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율법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성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나 난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신이라 그랬지.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또 뭐 그냥 이것도 뭐 교만해가지고 그러지 말아. 그게 아니라 성신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게.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슈퍼맨이라니까. 슈퍼맨 더하죠. 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택한 사람이야. 택했어. 택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택했다니까. 나를 택했어요. 이거 혼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많이 지금 크리스천들이. 아니야. 그게 뭐야? 저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이다. 예. 내가 너를 택했다. 예. 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할렐루야. 과실을. 무슨 과실? 뭐 사과나무 과실이야? 배나무? 아니야. 성령의 나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게 하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할렐루야. 맞아. 사랑, 신앙,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너를 보냈다. 어디로? 여러분 사명 맡은 대로 보내서 그거 전하라.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제 방송, 이 설교 듣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가서 전하라 이거야. 그냥 그만 받고서는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다 전하라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저기 나라의 나라,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야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치한다 이거. 이 나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야. 구별된 나라다 이거. 이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그냥 아주 그냥 구별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제 하늘나라 우리가 고대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 그 하늘나라가 이제 오고 있죠. 상당히 가까웠다고 지금 많은 증거가 나타나요. 아다시피 그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다리지만 그 나라 갈 때까지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늘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사랑 때문에 영 분별의 그 능력으로서 사탄이 여러분 근처에도 오지도 못해. 오면 벌써 여러분 여기 들어오기 전에 벌써 열 길로 도망간다 이거예요. 근처에도 모아라. 왜? 성령의 불담으로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아버, 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여러분이나 나나 성령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와 절대로 근처도 못 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근처에도 못 와. 할렐루야. 예, 이걸 믿으시라니까. 예. 모든 질병과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6장 33절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이겼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성령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2000년 전에 성 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에 지금 계신다 이거예요. 그 성령님이 즉 세상을 이겼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도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더라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더라고. 여러분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요소로서 믿음이 나오는데 그때는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원의 세계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지금 갖추려면은 첫 번째 생각,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 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생각은 아주 이게 중요해요. 네. 이 사람이요. 여기가, 여기 뇌가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기 수많은 생각이 지금 하루에도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근데 여기서 이거를 나쁜 생각은 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여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나중에 다른 데로 이끌어간다 이거야. 멸망으로 데려갈 그런 나쁜 그런 저거를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거야.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 하는 일이 그래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어떻게? 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공격을 해요. 생각. thinking. 그러니까,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싹 집어넣었다 그랬다고. 근데 가룟 유다 거기서 딱 쳤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배반 안 했죠. 그냥 돌을 누려도 그걸 싹 받아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보고 아이고 그 절대 예수님 죽지 않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네 앞에서. 딱 예수님 벌써 아시고 사탄이 네 안에 들어간 걸 알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딱 알고 베드로한테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아무 소리 못해요 이렇게. 그 도망가 사탄이 도망가요. 자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예수로 묘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냥 나가요. 해보라니까 그걸 잡고 이제 나중에 네 번째 하고 이제 말씀 선포하는 거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선포를 해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 전도하는데 중요한지를 마귀 생각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합시다. 이거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모든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고린도서 2장 8절 헛된 철학과 철학은 썰어 죽을 철학입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지키면은 그것이 바로 곧 승리로 향하는 첩경이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명심해가지고 이 영적전쟁에서 반드시 이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기도하시고 저 딴 데로 가지 말아요. 믿음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꿈 하나님이 주는 꿈 기가 막혀요. 그 꿈 그 다음에 선포 말씀 선포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영 4차원의 세계 4th dimension 4차원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